마지막 시간 시험이 전을 네 맞아요. 제어가 4반인데 속도가 줄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줄면요? 줄여볼까요? 자 브레이크 발 한 점 보세요. 자 브레이크 속도 클러치 밟지 마세요. 네. 아니 브레이크 한 점으로 하니까 나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발 발만 한 점 오세요 이렇게 알겠죠? 네. 그 들어가면 안 돼. 옆에 갔다가 속도 스치도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죠? 네. 그죠? 왼쪽 보고 왼쪽 들어가고 네. 이제 브레이크 계속 밟아봐요. 조금씩 클러치 밟지 말고 밟아봐요. 밟아봐요. 계속 밟아봐요. 계속 밟아봐요. 어떻게 되죠? 꺼지네요. 응. 꺼지죠? 아... 네. 맞아요? 드르륵 떨리죠? 그죠? 네. 꺼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시동 걸고 클러치 밟고 시동 걸고 자, 손 놓고 이다... 아니 클러치 들으면 안 돼. 내가 클래스 들으라고 얘기 안 했잖아. 시동만 걸어요. 자, 됐어요? 네. 2단 바꿔줘요. 그리고 앞으로 당기세요. 오케이? 브레이크 떼고, 클래스 약간 들고. 일부러 연습한 거야. 스탑. 됐어요? 자, 중립. 설명을 해줄게요. 네. 기어는, 봐세요. 기어 보세요. 네. 자, 입력 쪽에 기어, 뭐, 요만한 게 있어요. 네. 출력 기어가 있어요. 네. 1단이에요. 자 여기서 한 바퀴 돌면 1단에서 한 바퀴 받겠죠? 네 맞아요? 이해됐어요? 네 여기서 10바퀴 주면 여기 10바퀴 받겠죠? 네 자 2단 기어는 좀 작어 그럼 여기 10바퀴 주면 여기 10바퀴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부족하죠? 네 자 4단 기어는 요만해 네. 그럼 여기 10바퀴 돌 때 여기 몇 바퀴 받겠어요? 거의 받겠죠? 네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저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속도가 떨어지는 네네 근데 멈출 때 저단으로 바꿀 필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멈추면 돼. 32회까지 브레이크 잡고 클러치 밟고 정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 네, 이해됐어요. 계속 진행할 때만 변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제가 잡고 있고 2단으로 다 해산할게요. 자, 아니. 신호 안 들어왔어. 신호 들어오면 기어만 잡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신호 들어올 거니까 2단 넣고 출발. 브레이크 떼고 잠시만요.